이르시문의 민홍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잠깐 나왔는데 이균형 후보자? 네, 대법관 후보자죠. 대법원장 후보자죠. 대법원장 후보자죠. 네. 아, 최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갔을까 저 사람이?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 이제 함합평에 올랐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임명이 되 지명이 됐을 때 좀 의외였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아, 뒤에 뭐 설명도 하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서울 남부법원장이랑 대전고법장을 지내긴 했지만 뭐 네. 대법관을 한 적도 없고 그러면서 네. 이제 사법행정이나 대법관 경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자질이 있느냐라는 네. 평가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제 찾고 보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이다라는 아.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코드 인사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근데 그때 법사위에서인가 작년에 국감에서 박봉기 의원이 질의하는데 네. 친하냐 그러니까. 그렇죠. 친하지 않습니다. 친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입니다. 네. 뭔 소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뭐 장관이나 어디 뭐 네. 요직에 이제 지명이 되면 네. 약간 인연을 거부하고 뭐 베드로도 아니고 뭐 친한 거를 친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번에 김행 여가부장 김행도 그렇죠. 그거 예. 드러났죠.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이제 예. 인연이 없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계속 사진들이나 계속 나오고, 나오고 있죠. 예, 나오고. 그게 특색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 해먹으려고 그러면은 윤석열과 친하든지 그쵸. 아니면 김건희와 친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되는군요. 근데 이제 또 막상 지명되고 나면 친하지 않다라고 친하지 않았다. 부인하고 있죠. 아, 그럼 뒤에서 리모컨으로 다 조종하니까. 자, 이균형,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40년 직인데요.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 어떻게 대법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삼권 분립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니까요. 그렇죠. 헌법 정신을 얘기하고 법치주의를 강조하시는 대통령께서. 그렇죠. 어떻게 자기 40년 직위를 채찍은 이렇게 되면 사법부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뭐, 그래서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뭐 또 이제 40년 직위뿐만 아니라 사법부 내에서도 이제 보수 성향의 법관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이 모인 이제 민사판례 연구회 출신이기도 하고 아. 그리고 이제 법관들 사이에서는 이제 네. 전형적인 보수 벙커다라는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보수 벙커. 그러니까 벙커라는 게 이제 배석 판사들이 함께 일하기 꺼리는 이제 부장 판사를 이제 골프장에 왜 모래구덩이 있잖아요. 아. 그 벙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법원의 은어인데 이제 그렇게 벙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보수 벙커군요. 네. 판사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네. 있는 거군요. 이균형 후보자를 두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검사 시절부터 네. 상당히 서로 간에 자문을 구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 그러는 게 맞아요?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네. 아직은 뭐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으니까 이제 뭐 네. 이거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네. 다뤄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하여튼 제가 친한 지금 말이 안 지금 좀 얼굴에 얼굴이 뜨겁지 않나요? 저는 뜨거워서 못할 것 같아. 어?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네. 자질이나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네. 아까 얘기도 했지만 이제 경력이 좀 짧다. 뭐 고법 뭐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경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있고 평가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평가 좀 나온 게 있죠. 네네 그거에 관련해서는 네. 이제. 법원 내부에서도 이제 전국 법원장들을 대상으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감면 평가 같은 거를. 네네네. 그런데 이균형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법원장으로 재직했던 기간에 이제 8차례 감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네. 단 한 번도 이제 전국 법원장 평균을 넘은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자질로서도 이제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2022년 상반기에 감면 평가에서는 네. 이제 40명 중에 39위를 기록했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같은 해 하반기에도 이제 그 같은 평가에서 39명 중에 38위, 그러니까 네. 계속 꼴찌에서 두 번째를 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참 대법원장이라는 것은 법원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판사들을 지도하고 네. 이끌고 네. 법원을 끌고 나가는 수장인데, 그렇죠. 뭐 거의 꼴찌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일반 판사들이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안 되겠네. 대법원장이 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사법 행정까지도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험이 아, 없으니까. 아 그래요. 근데 뭐 친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이제 뭐 정부의 코드는 맞출 수 있겠지만 이제 네,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네. 전국의 법관들을 이제 아우를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의 구성도 변화되는 거죠. 이 사람이 대법원장이 된다면은. 아 그렇죠. 보면은 이제 네. 지금. 구조가 네.
잠시만요. 네. 지금이 4대 4대 6. 그렇죠. 현재. 그렇게 되면 보수 4, 중도 4, 진보 6인데 이균형이가 대법원장이 임명되면은 5대 4대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급격하게 대법원이 보수화 되겠군요. 대법원장이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판정을 내린 네. 거니까요. 근데 그렇다면 그러면 과연 이 양반이 전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그것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민기자? 그렇죠. 어떤 판결들을 주로 내렸습니까? 그것도 막 회자되던데 지금. 지금 여러 가지 나온 것 중에 이제 네. 성과 관련된 판결들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성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이제 성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예민한 예. 게 있는데 이제 과거에 했던 것들 보면 이제 가장 네. 대표적인 게 이제 2015년에 김학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 예, 네, 검사 그 법무부 차관까지 갔어. 네. 올라갈 뻔했던. 네. 근데 이제 그때 서울 고등법원 제적 당시에 이제 김학의 사건을 이제 검찰에서 재정 신청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네. 성범죄자 가명으로 이제 성인지 감수성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제 2019년에서 20년까지 이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이제 N번방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민하던 시기에 네. 2010년 11월 성범죄 현장을 담은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이제 실형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 이제 이 후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깊이 네.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형량을 감경해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판례도. 아주 그 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여성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이제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네. 파기환송이 되거나 뭐 그런 게 많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김학의 전 차관 또 N번방 사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뭐 이 사람 친일파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이제 뭐 확인은 안 된 건데 네. 이제 그 후보자 지명이 되고 나서 이제 예. 조금 얘기가 불거졌던 건데 네.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 또 유학을 했었거든요. 아, 이 사람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이 이제 증언을 했던 건데 네. 그분이 이제 사석에서 일제 영향으로 우리 문화재가 잘 보존됐다. 일본 국민은 우수한 민족이다라는 발언 등을 했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취재를 하고 이제 언론에서 물어보니까 이균형 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 뭐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피해 가긴 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게 특히나 요즘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일본과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데 네. 그게 이제 또 대법원장까지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는 거죠. 그 박근혜 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가 그 강제 동원 문제 그쵸. 그걸 재판 연기했었잖아요, 네. 이 사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의 어떤 성향이나 뭐 그런 거라기보다 이제 뭐 사법부의 그 딜을 했던 거죠. 네. 거래를 했던 거죠. 완전히.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의 그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지금 이 사람은 이분의 이제 성향의 문제인 거니까 식민사관을 편향적 판결이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나오는 그 보도를 보면은 굉장히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대법원장이 누구냐 이 사람. 그렇죠. 아 너무 반가운 거지 그냥. 그 뭐 반가워하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네. 좀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대통령도 친일파, 대법원장도 친일파. 그럼 일본에서 그냥 비시다가 춤추겠네 그냥. 그렇죠. 관련해서 또 뭐 여러 재판들이 엮여 있는 게 있잖아요. 일본과 관련해서. 아 지금도 계속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겠죠. 네, 일본에서. 그렇군요. 하여튼. 근데 그 좀 지저분하던데 재산 신고라든가 또 두 아들 뭐 유학 간 거 뭐. 농지법 위반, 주식 문제, 지저분한 게 계속 나오대요. 이 사람 뭐 정리 좀 해주세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보수 성향, 이제 네. 성향이나 이제 뭐 대법원장으로서 이제 판사로서 자질의 문제도 있지만 네. 이제 여러 개인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번에 신고를 했던 게 이제 본인과 가족 재산을 총 72억 3천여만 원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72억이요? 예. 많다 참. 이거는 이제 역대 대법원장 중에 후보자 중에 이제 최고 금액입니다. 판사 월급이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판사 월급이 짜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검사나 판사들은 이제 그 나가서 정관으로 돈을 많이 벌지 이제 예. 그 재임 중에는 예, 공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돈 재산이 많지 않은데 이분은 역대 최고 금액을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72억이나.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땅 투기
및 농지법 의혹이 있고 배우자 네.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고 어. 처가가족회사 비상장 주식 재산신고 누락이나 배당금 수령 문제도 있고 자녀 해외 그 재산신고도 누락했다라는 의혹이 있고 이제 김앤장의 아들이 특혜 인턴을 했다라는 어. 의혹도 있고 뭐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처가가 잘 사는 모양이죠? 장가를 잘 갔나요? 처가가 이제 지금 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처남이 이제 대표로 있고 아.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비상장 주식을 받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게 됐고 이제 그러고 있다 보니까 배당금이 나왔는데도 그것도 누락을 했고요. 그래요? 예. 하여튼 참. 근데 이 사람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맘만 먹으면은 부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관들을 네. 뭐 임명 동의안이 인용이 되지 않아도 임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대법원장이나 뭐 국무총리나 네. 이제 대법관 헌재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 과반 출석에 과반 동의를 해야 이제 임명이 되는 건데요. 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지금 계속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니까 네. 이런 후보자를 임명해도 되느냐? 이건 부결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 그래요? 네. 다른 뭐 또 가결시켜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에서? 아직 뭐 그런 목소리는 내고 있진 않지만 이제 네. 지금까지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를 이제 부결시킨 사례는 이제 딱 한 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역대로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이제 35년 전인데요. 네. 1988년에 이제 노태우 정부 당시에 이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때 여소야대 상황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뭐 그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제 군부 독재 시대에서 이제 군부 독재에 유리한 판결을 해 줬다. 보수적인 성향이었다라는 이유로 이제 부결을 시켰던 건데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네. 노태우 정부 같은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타결이 있고 이일규 대법관을 이제 대법원장 후보로 이제 다시 지명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일규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제 계속 소수 의견을 내면서 이제 소신을 지켰던 이제 진보적인 인사다라는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야당에서도 이제 합의를 해줬던 거죠. 아 그래요. 네. 노태우만 해도 이 국회 눈치를 굉장히 봤죠. 해명적으로 그렇죠. 하려고 그러고. 네네. 자 오늘 속보가 떴습니다만은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새벽인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오늘 아까 7시 11분경에 아, 7시 11분경에 네.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네. 후송됐다라는 얘기를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민 기자께서는? 솔직히 저번 주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네. 이번 주에 아직도 뭐 단식을 하고 계실 거다라고 솔직히 예상은 안 했었거든요. 네. 그 중간에 어떻게든 탈출 예.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이제 그만 두시지 않겠나 했는데 네. 결국 오늘 실려 가시는 상황까지 왔죠. 네. 거의 19일 만이니까 초인적인 힘을 낸 거죠. 처절하게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언론계나 기자들 평가는 어때요? 뭐 하다가 10일 정도 하다가 실려 가겠지. 뭐 그런 게 일반적인 평가 아니었나 싶기도 했으세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도 이제 뭐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뭐 찾아와서 설득을 하거나 타협을 할 여지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실려가는 병원에 실려가는 게 뭐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쵸 19일까지 할지는 몰랐죠. 지금 이번 19일이 이제 야당 대표로서 최장 기간이거든요. 네. 기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이죠. 이제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처절하게 했으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도 좀 은근히 네. 야 이러면 어떡하나 어? 또 민주당 내 의원들도 야 진짜 제대로 하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통령실은 모르겠는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네. 정치를 오래 해온 그렇죠. 분들이 있으니까 예. 이제 그래도 이걸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중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워낙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동정 여론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예. 대표에 대해서. 네, 여론이 확산됐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도 이러다 자기들이 역풍을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14일, 16일 이틀에 걸쳐서 이제 뭐 중단하시라 요청을 하긴 했지만 뭐 비록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법원이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조금 저도 이거는 이제 핵심 관계자가 이제 한 언론과 전화 통화에서 했던 건데 조금 네. 충격적이죠. 뭐
누가 막았냐 중단 못하게 아니면 이제 뭐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거는 좀 충격적이죠. 야, 뭐 하나도 꿈쩍하지 않겠다. 그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얘기죠. 핵심 관계자라는 것은 그쵸. 뭐 그 기획수석이라든가 정무수석이라든가 아니 비서실장 정도 수준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수석급 그렇게, 이상이라는. 네. 보통.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뭐 전혀 대화나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혹시나? 아,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부터 내일 모레 19일부터 20일까지 이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네. 뭐 민주당에서 뭐 35년 만에 부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만에 하나 부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이제 노태우 정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래도 진보적인 인사 대법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이게 부결이 됐을 경우에 또 다른 후보자를 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어떤 후보자를 낼지 뭐 정치권의 뭐 타협이나 뭐 그런 거 없죠.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낼지 어쩔지 이제 지켜봐야죠. 그것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신과 더 친한 친구를 내겠죠. 하여튼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친구 인사네, 친구 인사. 예. 알겠습니다. 민웅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